어려나봐만. 아, 어떡하지. 나 진짜 가고 싶은데. 왜, 무슨 일인데? 앉아서 얘기할까? 지난주 광고할 때 겨울 수련회 간다고 했잖아. 아, 내가 진짜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? 근데 절대 안 된대. 아니, 내가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 수련회 간다는데. 아. 왜?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? 코로나 때문에 1박 2일로 가는 건데. 교회 다니는 거는 네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밖에서 잠을 자고 오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. 가서 다치거나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냐고. 교회 사람들 다 믿는 거 못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. 요즘 인터넷 기사에도 이상한 교회가 등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런 것 같아.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던데. 다들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전체 모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. 다들 개독개독이라고 댓글 달고 있고 참 마음이 아프다. 아, 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, 참. 일단 전도사님한테 연락드려볼까? 그래,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면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, 그치? 전도사님이라면 우리 엄마 설득 잘하겠지? 그리스도인이 겪는 반대와 공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